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진로 토크 MC를 맡은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저희 이곳 청년센터는 여러분들 오실 때 발열 체크 다 하셨죠? 발열 체크, 방역 작성 등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방역을 해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강의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강사님의 전달력을 위해서 강사님만 조금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로 토크는요, 1부 강의 진행하고 1시간 동안 또 2부에서는 Q&A 시간 1시간 정도 가져서 총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2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셨던 구글 폼을 통해서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의자에 보셨던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 포스트잇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을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쪽 스텝이 그 포스트잇을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나도 여러분의 자리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면 저희 이곳 청년센터 매니저분께서 청년들을 위한 센터의 정책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진로토크 6회차 주식회사 라이브글라스 권종문 대표님의 특별한 브랜딩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마스크.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민망한 특별한 브랜딩의 비밀, 라이프글라스 권종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타 아이웨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이웨어들은 기존에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들이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브랜드를 표방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고객 중심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소통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브랜드 런칭을 했고요. 올해 목표 매출은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원래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는 게 사실 좀 무서워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온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셋집을 계약을 하나 해서 집들이를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런 카톡을 하나 받게 됐어요. 카톡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지를 생각을 해보니 전날 이 친구랑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를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강의야? 아, 내가 이 강의를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강의는 네가 브랜딩했던 것들을 얘기해주면 될 거야. 그럼 듣는 분들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편하게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편하게 있었는데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윤영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카톡에 한번 더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역대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분명히 앞서 말했던 그 친구는 한 5-6분 모아놓고 도란도란 너의 얘기를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왜냐 물어봤어요. 왜 오셨는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신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제가 드려야 좋을지를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어제 완성을 다 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분명히 양질의 퀄리티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브랜딩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돌아가실 때 저의 욕을 안 하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답은 조금 다른 데서 찾았어요. 분명히 퀄리티 높은 제품이나 뭐 브랜딩에 대한 이론들은 여기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이론을 듣고 싶으시면은
저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가까운 서점에 가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신청하신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실전에서 어떻게 했고 네가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를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얘기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또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일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업을 하고 사업의 브랜딩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코틀러의 마케팅 원리 이 책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마케팅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전공서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굉장히 정제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은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갑자기 또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카메라를 의식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말을 할 테니 여러분도 아 그냥 제가 편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창업을 시작했어요. 24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인데요. 아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혁신 창업, 힘찬 도약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학교는 이거보다 더 유명한 그는 부경사우루스입니다. 부경대학교 터를 만들다가 거기에 공룡의 뼈가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공룡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술을 먹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20살 이후로 처음이다 보니까 거의 미친놈처럼 먹었죠. 놀고 놀다 보니 학점은 바닥을 치고 군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도 정신을 많이 못 차려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대학교에서 다 같이 학과 다 같이 수업을 듣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지금 부산에 계시는 바이마임이라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돼요. 굉장한 달변가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자기의 얘기를 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 대표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단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창업을 하면 되는데 창업을 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뒷단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창업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강점이 뭐고 네가 단점이 뭐고 그걸 명확히 알아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든 굉장히 책임감 있게 끝을 내고 마무리를 하고 손을 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다가 좀 단점이 무엇이냐 하나로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의지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약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 목표의식? 아니야. 그 목표의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구하자. 그 친구들을 구한 것도 술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항상 술을 마시면 맨 끝까지 남아있던 친구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24살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4살이면 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동아리방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정말 거짓말 안 치고 5만원씩 딱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5만원씩 모은 다음에 그럼 15만원이잖아요. 3명에서 공유기 한 대 사고 그리고 키보드가 한 명이 엔터키가 눌러준 다 해서 키보드 하나 사고 그래서 이제 4만원을 쓰고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제조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자.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보니 실무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감이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공모전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던 것 같아요. 식비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사실 덩치가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 당시에 지금 소문난 라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나에 200원짜리 라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면만 정말 5개월 동안 먹었어요. 이 당시에 이거를 먹으면서 너무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햄을 찾아서 사서 꼭 1,000원짜리였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한 번에 또 다 넣으면 안 돼요. 반통씩 넣어가지고 라면을 세 명이서 끓여 먹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를 한 단을 사서 파가 진짜 물만 주면 크더라고요. 진짜 물만 주면 크. 그래서 파를 키워가면서 재배해서 먹었어요. 잘라서. 점점 애들이 두꺼워져요. 자르니까. 그렇게 한 5개월을 버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파고다 알바를 했습니다. 파고다라고 어학원이 있는데 그 어학원에는 새벽에 강의를 듣는 직장인분들,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문을 열고 9시에 마치고 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현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는 제일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굉장한 많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모넷 서비스라는 대학가 근처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홍보를 해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을 해봤었고요. 그 당시에 비콘이라는 BLE라는 그 블루투스 칩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분심을 방지 카드 같은 걸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게 삼성에서 나오더라고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신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모티콘을 자판기에서 살 수 있게 서비스도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했는데 카카오에서 저의 답장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실패의 맛을 봤습니다. 뭐하지? 어떡하지? 저는 항상 삶은 앞으로도 그래요. 어떡하지? 질문을 계속 던져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작정 네트워킹 파티를 따라 다니게 됩니다. 네트워킹 파티를 하면 창업자들이랑 그런 다른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네가 필요한 건 뭐고 내가 필요한 건 뭐야 하면서 외주도 서로 주고받고 살기 위해서 외주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엔젤 투자자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니까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된 아이템 못 찾은 것 같은데 내가 돈을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검증된 기술이 있으니 이 기술로 네가 사업을 한번 리딩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셔서 돈이 처음에 제일 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팀원들 회의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아이템입니다. 토르테라고 안경의 특수 물질들을 배합을 한 다음에 그게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경테를 만드는 거였어요. 목표는 뚜렷했어요. 이 제품은 조금 고가의 건강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고 임상 실험도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40, 50대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타깃들을 타깃으로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아이템 한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1년 6개월 정도를 하는데 만들긴 만들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런데 못 팔겠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20대인데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라도 안 살 것 같았어요. 내가 타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옷에 맞지 않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재고를 껴안고 그 투자자분께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저는 한순간에 1억 가까이 빚을 진 사업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 아이템으로도 창업사관학교도 하고 하면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모종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판매를 하지 못하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토끼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사실 토끼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다들 가정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저를 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책임감이었어요. 고민합니다. 뭘 하지? 이 사람들이 이 커리어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인의 공고문을 올려서 자기 이력서를 넣을 때 회사 부도로 인한 이직이라고 적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커리어를 이어주고 싶었어요. 뭘 할지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나라도 사고 싶은 거를 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래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하자. 그리고 딱딱하게 하지 말자.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사실 정장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장을 입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래 출근복을 입고 왔거든요. 딱딱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저를 굉장히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눈이 마주치면 조금씩 웃어주시면 앞에서 말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게 도둑질이었어요. 안경 만드는 법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브랜드였습니다. 시장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나 이거 하면 잘 하겠지. 근데 항상 그 뒤에 고민들은 따라와요. 기타라고 브랜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이름이 기타예요? 라고 물어봐요. 사실 기기라는 단어가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는 그런 약간 천재성을 가진 괴짜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탄을 부르기 쉽게 위해서 그냥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 쉬워야 하고 네이밍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상표권에 침해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토르테라는 브랜드를 할 때 죄송합니다. 토르테라는 브랜드를 할 때 여기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가 먹는 쿠쿠다스 있죠. 그거를 토르테의 과자 일종으로 보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걸 해도 그 토르테 그 백과사전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네이버에 검색할 때 네이버는 백과사전 그 위에 인물 그리고 밑에 이제 블로그나 이거는 선택 그 단어에 대한 선택 영역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저희도 기타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검색 기기라는 단어에 타라는 문장을 써서 검색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를 발견하고 기타라고 했어요. 하루종일 기타 그리고 다녔어요. 부르기는 쉬운가 애매하진 않은가.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네이버에 기타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 브랜드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고 저희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밑에는 저희 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기사들 그리고 뭐 동영상들 뭐 이래 나오는데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타를 잘못 친 거 아닙니까? 근데 기타로 검색을 옮겨 버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왔어. 선택했어. 제 인생을 계속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한번 선택한 거를 쉽게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안 되더라도 가자. 가면 그 다음에 뭔가 있다 라는 제 인생의 신조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기타라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고 매일 50번씩 그 기타라고 들어가서 기타라고 검색된 거에서 스크롤을 엄청 내려서 저희 기타라는 걸 찾아서 클릭을 하루 50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최적화라는 단어에 맞도록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심는다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의를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강의를 많이 보러 다녔고요. 쫓아다니면서 메타브랜드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의 동의 없이 이걸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다 해가지고 좀 많이 긴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제가 빌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은 달라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국한되냐? 내 팀원들한테요. 사람들은 밖에서 쳐다볼 때는 굉장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각자의 내용들이 다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브랜드에서 보여주셨던 강의 자료예요. 그 강의 자료를 저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컬러를 정하고, 이 브랜드가 원하는 것 슬로건,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떤 관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브랜드의 가진 속성, 그리고 품질의 수준, 가격, 그리고 어떤 고객이 원하는지, 그리고 효율, 어떤 기능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줄수 있는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립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어때? 난 이렇게 썼는데, 그걸 또 맞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희 브랜드로 한 것들입니다. 이거를 정립할 때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이렇게 출력을 하나 해가지고 놨어요. 팀원들한테도 이거에 대해, 지금 팀원들도 추상적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되는 것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를 정립을 하면서 저희가 가진 슬로건은 괴짜들이 만든 진짜 안경이라는 단어였어요. 여타 다른 안경 브랜드들은 굉장히 무겁고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고 비싸 보이고 이런 것들이 중점을 줬다면 저희는 조금 더 친근감 있고 다가가고 조금 더 저가의 제품에 있어서 좀더 많이 보편화된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시작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뭔가 보여지고 그려지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자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주 타겟은 Z세대였어요. Z세대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Z세대이신 분들이 있을 건데, Z세대라 하면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클어요. 제가 시장 조사한 결과 그들의 개성이 강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쉽게 싫증을 내고 항상 새로운 걸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걸 좋아하고 구매 가격대는 구매를 할수 있는 레버리지는 한 10만 원 미만대 까지는 그들이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브랜딩, 누구한테 팔 건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네임, 완성이 됐어요. 가자, 제품을 만들자. 첫 시작의 제품을, 그 당시에는 첫 시작의 제품을 평범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평범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어떤 제품을 하지를 생각을 해서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들였나? 들여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제품이 뭐냐면 프론트 커스텀이라고 앞 프론트에 있는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여러 가지 제품을 주고 클립형으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었어요. 저게 한 3천만 원에 왜 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어떤 제품이다 보니까 금연을 파야 했고요.
그 금형에 맞는 CNC를 하고 안경을 만드는데 MOQ, 최소 주문 수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국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번 발을 들이면 밖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런칭을 와디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14일 동안 했나? 10일 동안 했나? 근데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품을 100단위로 팔아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사업한 지 3년 차였는데요. 이때 많이 느꼈어요.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어요.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있으면 다 만들어요. 근데 파는 건 아무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매출이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 누구도 찾아주잖아. 왜? 있는지 모르니까. 이따금씩 하나씩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많이 죽어 있어. 주문을 왜 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팀원이.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어디서 봤지? 어떻게 샀지? 그리고 왜 샀지? 예전에 그 자신감은 가고 없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패배의식이 절여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민을 시작해요.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많이 보여지기가 힘들다. 왜 보여지기가 힘들냐? 뭐 여러 가지 입점사, 뭐 편집샵이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채널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입점 제안서를 쓰고 입점을 요청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굉장히 큰 얘기지만 뭐 길지만 그냥 내용 하나 했어요. 못 들어와. 이거 보고 전화했어요. 왜못 들어가요? 미팅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왜못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산 살거든요. 여긴 서울에 있어요. 지금 올라간다고. 간절했거든요. 진짜 간절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통장의 잔고는 계속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도 월 단위로 플러스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창업 3년 차였어요. 간절했습니다.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품이 하나다. 제품이 하나인데 무슨 브랜드냐? 구색을 갖춰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개성, 그 Z세대들이 개성, 쉽게 실증 내고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론트 커스텀 아이웨어를 만들었어요. 이 제품이 이름을 홀라홀라했어요. 옷을 벗듯이 안경도 홀라홀라, 홀라당홀라당 할수 있다고. 근데 이게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 제품 자체의 하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를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뭘할수 있지? 그래, 그러면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구색을 맞추는 거를 포함을 해서 제품을 조금 낮은 가격대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빠르게 구색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 여러 가지의 제품을 보유하고 싶은 습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는 끼워 맞춘 건데, 어쨌든 구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품 생각을 더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만들어요. 뭐, 열심히 만들진 않았어요. 열심히 만드는 것보다, 저한테는 시간이 돈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안경을 하나를 저희가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를 넣게 되면은 최소 2달 반이 걸립니다. 안경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경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이 한 18개, 19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MOQ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는 20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듯이 통장에 잔고는 계속 바닥 치고 직원들은 뭐왜 빨리 치하고 있고
이걸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하게 됩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시간이 급해서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을 일들이지만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와서 부품들이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라기보다는 조립에 가까웠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 제품들을 룩북도 찍고 제품을 브랜드로서의 조금씩 무언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와, 룩북 찍는 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나도 사진 찍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는데 그 모델비도 굉장히 비싸요. 나도 모델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 무신사를 포함해서 한 20군데 정도 입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나갔어요. 하루에 한두 개 나가면 저희는 매출에 한 10만원, 하루에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뭔가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습니다. 비단 저만 힘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욕하고 싶은데 카메라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도 뭘 안 사더라고요. 환경을 탓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 없었어요. 환경은 결국 디폴트 값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뭐든 했어요. 진짜 뭐든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직원을 잘라봤습니다. 사람 할 짓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 지금까지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오면서 좀 있으면 좀만 더 버티면 좀만 더 했던 사람이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직원분을 보냈지만 아직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 직원을 보낼 때도 저희 동장장군 네이버에서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정말 같이 가고 싶다.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 침몰하는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더 빨리 침몰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배를 세워서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한 개 주문 온 그거를 택배를 보내겠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저한테 카톡 했던 그 친구가 전화가 와요. 그 친구는 이상해.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 우울할 때만 전화와. 그래서 광안대교를 타고 제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광안대교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뭐하노? 배송 간다. 배송 맞나? 하나? 말 아무도 안 해, 형들이. 근데 갑자기 지가 더 힘들대. 지가 막 더 힘들대. 근데 차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냥 핸들을 꺾어서 그냥 내려가 버릴까? 진짜 죽을까 그냥?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냥 차라리 내가 없어도 내일은 보면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까지 왔어요. 그 광안대교를 너무 잘 건너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이 갔다고 해서, 그분이 갔다고 해서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진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건드린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갑갑했어요. 굉장히 갑갑하고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니까 뭐 좀 더 출근에 목매고 한 3개월 동안 하루도 집에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출근, 사무실 가야 그래도 마음 편하니까 월세는 나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삐대야죠. 뭐라도 남을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하기 시작해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저도 인스타그램을 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엄청 대형 팔로우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해봤자 눈팅 하다가 진짜 가끔 게시물 해시태그 참을 걸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돼를 하던 친구인데 이때 또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강연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하더라도 온라인을 하고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는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스타를 하기로 또 마음먹었으니까 또 발을 들입니다. 들였으니 가야지. 광고 대행사를 붙였어요. 광고 대행사들인 인스타그램을 비용을 스폰서드 광고라고 하나요? 스폰서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비용 집행된 비용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요. 그래서 메가 고객들 예를 들면 뭐 엄청 큰 마케팅을 엄청 많이 쓰는 그런 브랜드들하면 굉장히 크게 막 거들떠보진 않아요. 근데 뭐 그들한테 그 뭐 나를 100% 케어해주세요를 바라고 진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다만 기능적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광고를 쓰고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광고를 세팅하지? 이걸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가 뭐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왕초 뭐 인스타 설치부터 시작하기 이런 거 진짜 싫어요. 하면서 배워야지.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뭐 그래서 뭐 자충우도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은 광고 대행사를 한 5개 정도를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들의 인사이트 들고 마케팅이라는 걸 진행을 해보니까 내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원을 하나 같이 해서 팀원이랑 계속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외부에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조금씩 믹스 시키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효율이 안 나와요. 사실 나보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워야 그거 따라가야 했고 빨리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효율이 뭐 나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이럴 거면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내가 이제 얘들이랑 똑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직원이랑 둘이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룰을 만들고 광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주 새로운 소재에 대한 테스트들을 3개 이상을 해요. 그리고 A/B 테스트는 확실하게 돼요. 그 A/B 테스트라는 게 이 광고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난 이번에 어떤 이미지가 더 광고가 잘 나오게 되는지 확인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이미지만 다르게 해가지고 광고를 돌려봐야 돼요. 나는 이번에 관심사가 어떤 사람들이 관심사가 있는지를 보고 광고를 할 거야. 그러면 소재는 같게 하되 관심사만 다르게 해서 해야 돼요. 명확한 A/B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광고 객단가가 있을 거예요. 광고 객단가 뭐 예를 들면 난 1000원짜리 물건을 파니까 내가 100원 광고했을 때 한 명은 사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소 300원까지는 써보셔야 됩니다. A/B 테스트 할 때. 그리고 잘 나온 광고의 금액은 높여라. 너무 당연한 말인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로아스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 광고의 금액을 높여놔야 전체적인 월 단위로 봤을 때 광고 효율을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광고 테스트를 보고 이건 이래서 잘 나온 것 같아, 저래서 잘 나온 것 같아를 논의를 계속 합니다. 네 생각, 네 생각이래. 팀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뭐 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각자의 거기서 파생되는 물음표들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고객은 다 나같진 않으니까. 이런 광고를 하게 돼서 지금 요즘은 로아스가 한450 정도 나와요. 450이라 하면 내가 만 원을 쓰면 매출액이 한 4만 5천 원 정도 나온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브랜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전에 30개 정도를 그렇게 2주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한 100개? 이번에 신상까지 하면 100개 조금 넘을 건데 그 정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무신사에서 이제 인기 브랜드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공홈이나 뭐 여타 다른 편집샵들 해서 저 카메라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매출이 하루에 한 달에 한 6천에서 7천 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욕심들이 나서 또 다른 강의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몇 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커튼을 만들었어요. 아까 캐릭터 말씀을 드렸죠. 그 캐릭터를 가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만들었으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 그림 그리시는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커튼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연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 타투이스트들이랑 그 A3 사이즈라고 하면 A3가 없네요. 어쨌든 좀 큰 거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타투이스트랑 콜라보해서 안경 닦이를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류 브랜드랑 뭐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콜라보들을 또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활동성 있는 브랜드로서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는 망했어요. 얘는 망했고 얘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근데 그래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콜라보도 사실 어떤 시도를 하든 한 100개 던지면 한 개 되나? 100개 던져서 한 개 되나? 그 정도 확률이 있어도 사업할 만하지 라는 생각이요. 100개 던져서 100개 다 한데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게 추후에 좀 진행하고 싶은데 조금 요즘에 로켓 배송이다 뭐 색별 배송이다 이렇게 막 많은데 저희는 무궁화 배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배송은 저희가 제품을 실제로 들고 가는 여정들을 그 사진을 동영상도 좀 찍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것들을 영상화 해가지고 조금 더 드리고 모든 분들한테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제가 몇 분들 추첨해서 무단위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캐릭터 탈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 쓰고 갈 겁니다. 제가 탈을 쓰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 쓰겠죠. 그리고 청년 페스티벌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맥킨레인이라고 이제 힙합 크루가 있는데 그쪽이랑 좀 얘기를 해서 실제로 서면에 공연장을 빌려서 조금 이제 공연을 하고 수익금의 얼마를 좀 그것도 하고 뭐 그 청년들 위해 이런 청년 발전소가 제가 부산에 원래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좀 기부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브랜드로서의 브랜드 입지도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진행해보고 싶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저의 인생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고객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여정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 40분, 45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총 5년간의 시간을 다 녹이기에는 굉장히 짧아서 성공한 것들만 했지만 실패한 것들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그림일 거예요. 고민이에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어떤 거에도 정답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뎌졌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실패는 굉장히 아파요. 뭐 특별한 브랜딩 이름이지 사실 이 이름도 제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브랜딩의 비밀이라는 이게 제목에 조금 맞지 않은 말씀들을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브랜딩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사람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거예요. 그 브랜드를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나와 맞는지 우리랑 맞는지는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브랜딩을 해오면서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굉장히 어설퍼요. 저희는 저희를 보고 얘기하는 게 항상 좌충우돌 우당탕탕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민하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그러다 보면 고객이 있어요. 보입니다. 팔 벌리고 있어요. 어서 오라고. 그것도 웃으면서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요즘에 좀 고객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 좋아하지 않으려고도 굉장히 계속 다그치고 있어요. 브랜딩이란 고객을 찾아 떠나는 여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처음부터 브랜드를 찾아오는 고객은 없습니다.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객이 어디 있는지. 근데 저도 잘 못해요.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늘 기타라고 하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언젠가는 조금 더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곳에서 저 기타 혹은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가 되었죠? 2부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약간 저희 토크쇼를 여러 번 찾아보신 분은 아실 것이에요. 약간 잘 나가는 토크쇼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1부에서 대표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봤는데요. 약간 자사 브랜드의 성장, 실패 스토리 그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었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2부 Q&A 시간에는 조금 실무적인, 조금은 이론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신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것들을 여기 담았고 이제 저희 스텝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죠. 담당 질문도 같이 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사장님이 교대로 혹은 이제 강사님께서 조금 답변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면 포스트잇을 뽑아서 제가 읽어드리며 강사님이 답변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질문은 강사님께서 좀 랜덤으로 뽑으시는 게 어떠신가? 좀 마음에 드는 포스트잇이 있으신가요? 포스트잇은 다 너무 감사한데 뽑아주시죠. 뭘 선택하고 이러는 게? 예, 제가 먼저 뽑아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얼추 봤는데 개인적인 상담 같은 것도 있었고 브랜드,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부터 좀 보고 있었던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시도를 계속 도전, 시도를 계속하신 이유, 도전에 지치지 않으시는 이유,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인가요? 라고 먼저 물어주셨네요. 지칩니다. 굉장히 지칩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손에 쥐고 싶은 게 있으면 놓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됐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한 번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 술래잡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28대인가?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내를 잃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내가 됐는데
내가 회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괴리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한번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술래잡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두 개를 다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저의 20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없었어요. 제가 24세 사업을 했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를 돌보는 것보다 회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저를 보면서 네 인생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우세요. 부모님은 항상 조금 더 너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욕심들, 그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제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단점이 아까 의지가 약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안경이라는 아이템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는데, 혹시 쓰고 계셔서 안경을, 아이템을 계속 고집하시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나색하고 싶습니다. 나색하고 싶습니다. 나색을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제품을 써볼 수가 없어요, 이제. 착용감을 좀 느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도수를 맞춰야 되니까, 써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안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걸 찾은 겁니다.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거랑,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 세 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수 있는 거랑 잘하는 걸 해야 주변이 피해를 안 봤다. 그래서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을 배제하도록 했어요. 사실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술집을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나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포스트잇을 뽑다 보니까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기 써주셨더라도 손을 들어주시면은 강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강사님께서 한번 뽑아보실까요? 돈 없이 문제점. 돈 없이 문제점 굉장히 많습니다. 치고받지 않았지, 그 직전까지 간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믿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영상 나오고, 이 새끼가, 괜찮나요? 이 새끼가 회사의 회보를 위한 얘기한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가 파날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결국 성장을 위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의견을 냈다. 그건 내가 존중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치고 박아도 싸우고 해도 갈 수는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뒤돌아서 막 부어요. 순간적으로 막 열받으니까 부어요. 뜨거워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끌어붙고 뒤돌아서 미안해져요. 내가 저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을 거야. 하면서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업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동업은 조금 더 탄탄하게 갈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인 욕심만 안 부린다면. 그리고 도매 판매는 어려운 시장인가요? 도매 판매는 어려운 시장인가요? 도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매 판매는 굉장히 안경의 도매 판매 시장, 결국 안경원에 납품하는 장이 일 텐데 위탁 판매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판매가 되면 그 돈을 저희한테 붙여주는 그런 형식인데 위탁 판매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그 안경점이 이렇게 한 번씩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큰 안경점. 그러면은 그 주인 저희가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인이 나는 이거 물려받을 때이 재고까지 같이 산 거다. 라고 하면 저희는 안경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몰되는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도 조금 주도하고 있고, 물론 오프라인에도 입점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사입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쉽게 뚫을 수는 없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환경 쪽에 조금 레버리지, 그 인프라가 조금 있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건데, 없으시다면은 뭐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힘들 겁니다. 초창기 자금 유통은 어떻게 하셨나요? 돈은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자금 유통 같은 경우는 창업사관학교를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대구에 창업사관 후속 지원 지금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저희가 진짜 네트워킹을 많이 다녔어요. 8년도 19년도 막. 네트워크에 다니면서 외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소프트웨어, 뭐, 디자인 이런 거 외주를 좀 받아서 많이 일을 쳐내기도 했고, 제가 이런 강연을 조금 대학교에 좀 다니면서, 강연비도,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강연비를 받은 걸로 이제 회사에서 밥사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이 아까 전에 눈에 띄었었는데, 아까도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서칭하면서 팔로우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하트도 눌러야 하나요? 라는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인스타그램이 중요한 만큼 여타 다른 채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타겟이 거기에 조금 더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지. 말씀드렸던 뭐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를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팔로우 수가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돌리고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뭐 보여지는 것들에서 저희 들어와서 팔로우를 눌러주시는 분들이나 아니 저희 제품을 구매하셔서 저희를 태그하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할 시간에 소재를 조금 더 어떤 소재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태그로 어떻게 검색이 되게 하는 것들이 좋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이 원래는 사진 기반이에요. 원래 사진첩이에요, 걔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진첩이 기반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별도로 포토그래퍼도 한 명. 그래서 그분은 맨날 아침에 오셔서 안경 챙겨서 나가서 하루 종일 사진만 찍어요. 그런 분도 한분 계신 만큼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이제 저희가 클릭을 하기 전에 보면은 저희 하나의 갤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진을 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는 그렇게 업로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저도 하나 깨달았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뽑아보실까요?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합니다. 제 포기는 맨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이 이건 진짜 내 길이라고 확신하고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몇이나 될까요? 박지성도 축구하기 싫었을걸요? 네, 그 생각은 해요. 근데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수 있는 것들에 조금은 집중을 하는 인사이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답이 아닐 거예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를 텐데 저는 그런 인사이트로 오늘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직원 수는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안경을 진행하는 직원은 5분 정도 계시고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도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서 두개 합쳐서 한 14분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아, 힘듭니다.
직원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또 이제 권고사직 당한 네. 직원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컴백하셨나요? 컴백을 전화를 드렸어요. 네. 다른 데 취직하셨다고. 아하. 네, 그분이 거기가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래야 되겠어요. 거기에 그만두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번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리고 그 마디를 드렸어요. 해피 엔딩인지 슬픈 엔딩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1대1, 이제는 1대1이니까 그 다음에 좀 영입할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를 더 뽑아볼까요? 이제는 조금 브랜딩, 뭐 마케팅 관련해서 실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뽑고 싶은데, 일단은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가장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퍼스널 브랜드라는 갈래가 좀 많아서 뭐 이를테면 대명사로 불리는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을 브랜딩을 하는 그 과정들을 여쭤보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시면 계십니다. 오늘 이럴 때 아무도 안 드세요. 네. 질문하신 분이 이유정님이시거든요. 혹시 오늘 자리하셨을까요?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고사하고 유사한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제가 질문이 조금 길어서 질문지를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장점이 많은데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친분 있는 관계에서는 대화하듯이 나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지만, 또 이제 취준들 많이 해보셨죠? 취업을 위한 자소서나 처음 나를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를 보여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나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의 맹점이 있는 게 나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내 행동 대비 아웃풋을 최대로 이끌고 싶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우선 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툰 거는 본인 이게 사전 질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읽고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 강점, 내 단점을 누구보다 내가 더잘 알아야 되지 않나?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내 안면을 봤다라고 하면 내 뒤통수가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는 거를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이란 단어도 들어가는 것도 보고 본인의 표현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걸 보면 이분에게 제가 오늘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서 그게 비록 틀려도 되니 표현하는 습관 혹은 그런 용기들을 조금씩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따뜻한 조언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요 질문은 저도 같이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브랜딩 하면 또 이제 따라오는 게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두 개는 브랜딩과 달라요, 마케팅. 확실히. 두 개는 달라요. 마케팅이 쌓이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차력을 계속 붙이는 행위고요. 브랜딩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차력에 대한 조형물인 거예요. 마케팅이 쌓여서 브랜딩이 되고, 브랜딩은 마케팅 때문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들이 브랜딩으로 보여지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투영해서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이 유입되고 결국에 그 고객들이 보는 것이 나의 브랜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강사님께서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회적인 시계가 두렵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직설적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격증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대부분은 정답은 없다는 것 같아서 웃기긴 한데 일단 두 번째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자격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는 거는 내부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어느 순간 아집에 빠지더라도 그리고 자질이라기보다는 요건이라는 게 내가 그런 곳에 빠졌을 때 나의 뺨을 때려줄 수 있는 팀원은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사회적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직설적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99% 후회합니다. 물론 1%는 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그래도 될똥말똥. 15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16년도에 처음 사업자를 냈고 그 21년도인데 수많은 옆에 있는 성업가들이 생겨나고 폐업하고 뒷덤이 앉는 것들을 봐왔어요. 네. 그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물론 잘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이, 잘된 분들의 공통점은 없는데, 안된 분들에 대한 공통점은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그리고, 머뭇머뭇거리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뭐, 그분들의 역량을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단면적으로 봤을 때, 간절함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질문을 써 주셨지만 내 질문이 꼭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 주실까요? 지금 있다면 없으신? 네. 대표님 끼고 계시나요? 일단 그 전에 이 안경은 안경 기타 제품인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제품이 그래야 되지 나오면, 네. 않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이제 가격에 대한 질문이죠? 네. 얼마? 저희는 이 제품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5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제일 스테디하게 나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매출 한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초자 상품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렌즈를 맞췄는데 신상품이 나와도 렌즈 도수값이 아까워서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한번 구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52,000원이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끼고 나오신 안경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가시기 전에 기타 한 번씩 검색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네. 포스트잇 질문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에 있는 질문을 하나 뽑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해야 하는 깔끔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플랫폼 또 어떠한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가요? 라고 이거는 물어보셨어요. 개발적인 거. 네. 개발 일을 조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앱이라고 하시면 앱에 대한 타겟 분명히 있을까요?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크게 두 개로 나뉘니까요. 근데,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 게 앱의 기본 사항이에요. 하다가 에러 나고, 오류 나고, 정지된, 알수 없는 에러로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수도 없이 봐서, 그렇게 되면 두번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iOS는 Swift라는 툴이 있어요. 맥에서만 이용되는 툴인데,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활용을 하시고 그 전에 UX UI를 디자인을 하실 때는 오븐이라는 툴이 있어요. 오븐이라고 이제 툴을 사용하시면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걔들이 공고하는 그 디자인들이 있어요. UX라고 하는데 뭐 버튼은 여기 붙어야 되고 확인 버튼은 오른쪽에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틀렸지 안 틀렸지 다 알려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브랜딩과 보금은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제 개발 관련돼서 대표님께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다음 질문은 이제 강사님께서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굉장히 질문이 긴데요.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현장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두 번째 질문은 메일 주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강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칠판에 메일 주소나 좀 컨택할 수 있는 뭐 핸드폰 번호나 그런 것들을 남겨드리니까요. 마지막에 좀 촬영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아까 늦은 배송인 무궁화 배송을 기획하신 배경 혹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괴짜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신 건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제 효율성이 또 중시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근데 굳이 늦은 배송을 기획하신 배경 그리고 시행하신 방법 배송 비용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은 지금 잡은 예산은 없었어요. 파도트라고. 네. 하고 싶은 건 해봐야 된다라는 성격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 와 저기 저게 있어 그리고 아까 카메라 신경 안 쓰신다고. 네, 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끝날 거다. 좀 또라이거든요 저희 팀원들이. 저희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또라이인데 그거 들을 줄 알고 참 우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어요. 바쁘기만 하는 와중에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살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궁화 배송이라는 것도 옛날에 무궁화 차 많이 타고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무궁화를 좀 많이 타고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랑 영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효율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짓이다. 근데 직원분이 얘기를 하셨고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를 다만 그 효율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하지 않는 거는 저랑은 동떨어진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했습니다.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기타라는 브랜드를 지금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던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든 해보자 라는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강조하시기도 하고 이제 무궁화 배송도 남들이 얘기하면 좀 이제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들이 모여서 이제 무궁화 배송이라는 틈새 시장 그런 거를 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해석이 맞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깔끔한 정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다 되셨겠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현장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점에? 아니면은 내가 쓴 질문을 아직 답변이 안 왔다. 꼭 듣고 싶다.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네,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조금 무섭습니다. 저거 웃으면서 아, 네. 아, 지금 이제 역대급 인원에 카메라까지 있어서 이제 대표님께서 네, 카메라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결론이 났네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포스트잇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한 장 더 뽑아주실까요? 이쪽에 질문이 조금 몰려 있어가지고. 와, 마케팅 직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다른 업무 중 마케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네, 글씨 네, 네.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네,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직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마케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법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으시면 저도 네, 알고 있으면 손을 한번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법벽이 오늘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대강 눈에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싶어요. 그리고 광기 마케팅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마케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메시지 전달이거든요. 그 메시지 전달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세레비트면 광고가 한번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저러고 있지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가사를 했습니다. 저 광고 팀장은 이런 생각을 해서 저의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예를 들면 어느 날 편의점에 가서 손톱 깎기가 있어요. 손톱 깎기는 왜 편의점에 있을까? 어떤 고객들한테 어떻게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편의점이라는 건 원래 그냥 간단하게 뭔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 들어온 게 뭘까? GS가 표방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브랜드비리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 매달 한 번씩 브랜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안에 이제 그 저 혹은 다른 그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 혹은 팀적인 직무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인사이트나 뭐 매니저 인터뷰 같은 걸 한 것들이 다 적혀 있고 사진도 많고 그때 제가 표방하는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렇구나. 제대로 저렇게 생각해서 저런 마인드를 그리고 제대로 이런 마인드를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는 인사이트를 찾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는 인사이트가 많았네요. 네. 편의점에서도 그렇게 이제 질문을 생각하신 걸 보면은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있는 질문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많은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고, 네, 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단순합니다. 마케터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당장 효율이 잘 나오더라도 왜 잘 나오는지.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건 확률 게임. 확률입니다. 그 확률 게임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못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거기다 단서를 세우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그렇다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면 얘들 왜 이렇게 하지? 쟤는 저렇게 하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그것도 생각하면 버릇이 돼야 되거든요. 당장 이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해 봐. 이 브랜드는 뭐 때문이라는 것 같아를 생각하기는 편하시고 네. 그 브랜드 하면서 탁탁탁탁 타고 들어가는 그 연습이 되어 가는 과정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씩 연습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게 마케터가 될 수 있는 키워드였네요. 네. 네. 혹시 뭐 답변하고 싶은 질문 네. 있으신가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경쟁업체도 많을 텐데, 현재 기업의 차별성은 어떻게 돼요? 궁금하긴 하네요. 마케팅 비용의 매출을 몇 퍼센트 정도 쓰시나요? 마지막 질문이 진짜 좀 놀랐어요. 빅타가 가진 세금은 무엇인가요? 빅타가 가진 세금이요? 네, 색깔. 컬러.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네, 차근차근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쟁 업체도 많을 텐데 지금도 이제 안경 쓰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죠? 혹시 기타 안경을 나는 끼고 있다? 한 분 모셨습니다. 네, 경쟁 업체가 많을 텐데 현재 기업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나요? 여타 브랜드들이랑 차별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브랜드가 가지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품이 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브이비토, 구찌, 아 물론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뭐 그런 것들보다 저희는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라나, 스파, 아이웨어는 그런 브랜드를 찾기가 힘들어요. 안경 괜찮고 뭐 보여지는 뭐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은 대부분 2, 30만원, 3, 40만원대 브랜드를 다 형성하고 그 브랜드라고 하면 물론 저가의 브랜드들도 있지만 대부분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를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가격대를 또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안경점에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포지셔닝 부분에서 차별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안경을 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냥 저희를 보여주는 촉매제가 안경일 뿐이지 결국 제가 선정시키고 싶은 거는 안경이 아니라 기타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류도 할 거고요. 기타라는 술집도 만들 거예요. 그런 생각에 확장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키우는 과정들을 기타나 여타 제가 하는 행동들 제가 기획하는 어떤 것들이 여러 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사실상 뭐 저도 원래는 안경을 끼는 사람인데 안경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기껏해야 젠틀몬스터?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비싼 브랜드지 않습니까?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마케팅 비용은 매출의 몇 퍼센트 쓰시나요? 이게 그때부터 왜냐면 마케팅 비용 쓰는 게 1점만 내 매출이 그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안 남아도 남는 거죠. 저희는 안 남아도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제품 재료가 5만원이에요. 그리고 10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제품 재료가 8만원이에요. 뭐 다른 광고비가 2만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괜찮죠. 저희는 3만원에 넘지 않네요. 단 1원이라도 남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부족합니다. 네. 물론 맥시멈적인 비용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효율을 뽑아내고 그 효율에 대한 부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맥시멈 비용은 있지만 걔는 100원만 남아도 저는 진행해요. 네. 이게 맨발하게 외치는 보합일 수지연정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전체 매출에 15% 이상, 2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킥타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고 했지 뭐 안경이란 제품을 알리고 싶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객들한테 킥타라는 브랜드가 닿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마케팅 비용을 꾸역꾸역이라도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아까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킥타가 가진 색깔이 뭔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같이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질문을 선택을 한 이유가 맨 마지막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이 기타와 가진 색깔이 무엇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정형화시켜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혹시나 시간이 되셔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고 저희 제품을 보시고 제가 오늘 강연했던 걸 조금 떠올려서 생각나시는 그런 기타에 대한 색깔이 있으시다면 기타에 대한 것이 저는 질문을 뽑으신 의도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답변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을 몰라서 질문을 뽑으신 분은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원래 계속 밀고 마감 기간이 다 돼가면 생각이 나. 이거는 여기 계속 뭔가 계속 걸려요, 마음에. 이건 안 뽑고 싶은데, 얘만 남았어.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데.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네, 색깔을 해결했습니다.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직원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언덕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마련해 주시지 않았나 네, 한번 던지겠습니다. 예. 색깔이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답변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손에 닿는 대로 조금 사실 뭐 답변을 다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좀 원론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서
도구 또는 심벌의 중요성을 알고 싶습니다. 상표권의 등록의 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상표권의 시간 단축이란 말은 상표권을 등록해 본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상표는 먼저 내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선, 그 접수 날짜 기준으로 우선권을. 그래서 지금 이 질문 하신다고 해서 접수하시면. 그리고 로고 또는 심벌을 중에서. 일단 상표권 때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진행을 하셔서 뭐 변리사를 진행하셨을 때도 좀 비싸거든요. 결국 온라인 같은 데 보시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비용 좀 많이 절감하실 수 있다니까 저희는 그렇게 상표가 9개 정도를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로고 또는 심벌을 준비해서 저희는 로고가 지금까지 3년 동안 5번 그런데 로고나 심벌보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혹시 바디프렌즈의 로고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바디프렌즈가 로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바디프렌즈는 뭔지 알아요? 그럼 로고도 중요해요. 나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식으로 언제든지 다 필요했다. 좋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고 상표권 등록에 관해서는 지금 질문할 시간에 지금 가서 해라 라고 답변을 주신 게 맞나요? 네. 가장 빨리 하는 게 승자다.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다시 한번 현장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 혹시 질문나 진짜 하고 싶다. 안 해도 돼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서 혹시 네,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진행 6개월에서 1년 정도 혹시 그분들 통해서 더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 네, 보통 네. 그 정도 기간을 걸려요. 네, 우선 심사를 참고할 수 있게 비용이 좀 더 들기도 하고 근데 상표권이 지금 뭔가 대표사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빨리 등록증을 받고 싶은 마음을 대거라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우선 출원을 하신 시점부터는 보니까 네, 그 사이 심사에서 뭐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먼저 신청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죠. 좋습니다.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혹시 하나 더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또 체력은 있잖아요. 네, 꾸준히 나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거 하나의 습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자기만 좋은 습관 어떤 건지. 이제 혹시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습관이 있는지 여쭤보신 게 맞나요? 네, 자기를 돌보는 뭔가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잠을 많이 잡니다, 주말에. 일단 잠을, 되게 쉬는 주말이 있으면은 대부분 잘. 건강을 돌보지. 저의 속책이래요. 제가 조금 던지는 스타일이어서.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술도 많이 먹고 뭐 몸이 많이 망가진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딱 서른이 됐거든요. 서른이 됐는데 서른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하루 밤새면 진짜 3일씩은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느끼면 비타민을 다 기본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요즘에 안 먹던 비타민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전에는 제가 지금 광안리에서 자기 옆에 바닷가를 조금 새벽에 걷고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풀로 풀고 풀로 풀고 오전에 또 바닷가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직 저한테는 쉽지예요. 그래서 롱런을 하고 싶다라는 브랜드 롱런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자체가 롱런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지고 정말 신기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는 약간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처럼 뭐 산책해라, 비타민 먹어라, 술, 담배 줄여라. 제가 사업하면서 30kg 30kg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표현을 드린다는 건 저 일단 오글 정설이고 제가 그나마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같이 건강을 챙기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현장 질문 조금 더 있으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포스트잇 질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질문을 뽑으면 좋을까요? 약간 실무적인 걸로 갈까요? 아니면은 상담하는 느낌으로 갈까요? 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서 그런 참고는 하실 때 그냥 저 새끼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상으로는 카메라 그 친구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상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면 네 질문을 제가 요거 두 가지 질문이 있길래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이 만들려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상품이 나오겠죠? 그럼 아이디어랑 상품 제작 중에 비중을 어떻게 두시는 편인가요? 아, 상품 제작 중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팔 거냐 그 두 개에 뭐가 있는 판매를 받아야지 하는 제품은 장신 정도의 단점 그래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좋고 좋은 상품도 좋아 좋은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 제일 좋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잘 팔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그거는 내가 다 못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런 거야. 당장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내가 잘 팔 수 있을까? 내가 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막 그걸 기가 되게 걸리겠죠. 네. 제품을 내가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붙이고 그냥 상품이라는 그런 형태들을 붙이면서 점점 모델링을 해나가시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은 돈이 쓰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보다는 본인 내가 잘할 수, 잘 팔 수 있는 상품이 어느 아이디어에 있는지를 조금 더 탐구해보시고 상품을 연계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기승전 마케팅. 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질문은 브랜드 관련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브랜드 비 꼭 한번 읽어보셨어요. 브랜드 비.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준다라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생산이 됐고 그래서 얘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얘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뭐 실무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배민다움을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격차 책이 있어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 쓴 책인데 물론 저희는 삼성전자처럼 엄청난 격차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들이 다른 제품에 다른 컨셉을 가진 제품이지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쓰는 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좋습니다. 마지막에 책 관련한 설명까지. 아니,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반전인데요. 네, 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책을 사실 단독점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책을 좋아하진 않는데 책을 영어 넣으려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많이 보는데 어쨌든 책에서는 그 정도를 좀 줘.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조금 덜 넘게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포스트잇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혹시나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5, 4, 3, 2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장 뽑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이제 대표님께서 하나 골라주시죠.
전문인데요. 이거. 네. 한참 웃었어요. 사전 질문이었는데. 웬딩 분야로 취업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 질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브랜딩 분야로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서울에서 취업을 해야 할지 대구에서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갑자기 직업 상담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로 가라고 하면 대구 센터인데 없어서 살짝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회사를 목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기회라는 것들은 분명히 서울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격차를 느끼면서 나를 회초리질할 수 있는 그러면 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정보의 격차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서울에 가면은 빨리 배우고요. 이게 지방에 좀 남아있으면 좀 많이 배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형화되어 있는 곳에서 정형화되게 일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빠르게 배우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경계가 조금 더 모호할 겁니다.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방대하게 느껴집니다. 서울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많은 문화, 문화들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저도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이런 강의들을 들어요.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딱 처음에 갔는데 제 시간에 30만 원짜리 마케팅 강의였어요. 주말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올라갔는데 저녁 6시에 딱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진짜 2열 종대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딱 퇴근을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첫 번째 놀랐고 토요일날 오후 1시 강인데 그 빌딩 하나가 전부 강의장인데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엄청 충격을 받은 게 나였으면 그냥 주말에 집에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주말을 반납을 해가면서 매번 오고 이게 작은 비용도 아닌데 그것도 5분 만에 다 찾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밖에서 서서 쓰는 것들을 보고 이게 같은 공간이 맞는가라는 생각, 같은 나라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들은 내용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배우고자 하는 의지들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그쪽보다는 여기 저 부산이 이름부터 저 대구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적절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서울에서 잠깐 배우고 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병행을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직감가움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이 다 좋고 기회도 많은데 교통이 차를 못 끌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타면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 단점이 없다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뭐 서울이든 대구든 원하시는 분야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오늘 2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필기를 해놨는데 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뭐든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사실상 좀 브랜딩의 이야기를 넘어서 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좀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강의가 청년분들에게 작지 않은 영향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들에게는 물론 우리 대표님한테도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아, 제 강의요? 예. 제가 얘기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 소감. 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예, 예, 뭐 여러 가지.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퍼스트. 예.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조금 부담되기도 했고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조금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움직이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 다들 검증하시고 이런 것들이 비단 브랜딩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잘 겁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용기 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청년 상담소 진로 토크는 매주 수요일 7시에 진행되니까 남은 아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